자, 달밤의 수면, 세일러의 달밤의 수면 시리즈, 요다키입니다. 자, 우선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수험생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만년필은, 바쁜 분들, 우리 현대인들 중에도 바쁜 분들, 시간이 아까운 분들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되게 현혹시키는 만년필이고요. 위험한 만년필입니다. 왜냐면 이게 달밤의 수면 시리즈지만, 잠이 들어야 되는 건데, 수면 방해하는 만년필이기도 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아름다운 만년필에, 이런, 몬테베르데 이런, 망고무스 같은 잉크를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잉크 가지고, 이렇게, 한두 시간 이렇게 놀다 보면, 야, 수면, 달밤의 수면이 아니라, 진짜 수면 부족 상태가 됩니다. 밤에 한두 시간 금방 흘러가요. 그래서, 밤에 사용하시면 안 되고, 수험생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캡탑 부분이, 달밤의 수면 시리즈가 그래요. 이게 프로피트 라인으로 나온 건데, 그, 캡탑 부분이 진주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현혹돼갖고 이걸로 10분 뺏어 먹고요. 구매하신 다음에 이걸 뜯어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한 10분 흘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디가 반투명인데, 금펄이 어마어마하게 흐르고 있어요. 돌려보시면 이게 금인지 만년필인지 할 정도로 아낌없이 금펄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건 엄청나게 화려한 만년필이라고 보셔야 돼요. 반투명이에요. 펜촉도 비쳐요. 거기에 위험한 게 세일러의 그 명기에 속하는 영프로피트, 그 단종된 영프로피트가 이번에 프로피트 캐주얼 라인으로 변경됐잖아요. 그 F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위험해요. 왜냐면 한글 필기, 한문 필기 쓰시면서 한 번씩 써보세요. 와, 이촉 자체가 주는 게 이미 검증된 촉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거기에 일반 블랙 잉크를 넣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요다키에는 어떤 잉크를 넣냐면 주로 뭐, 그 붉은 색깔 잉크 아니면 아까 망고무스 이런 것처럼 오렌지 색깔, 막 옐로우 색깔, 이런 잉크들을 넣어가지고 즐기는 만년필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위험해요. 새벽 2, 3시 금방 흐름, 막 금방 돼요. 이거 시간 봐, 빨리 자야지. 잠자려고 노력하게 되는, 와, 그게 달밤의 수면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만년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케이스는 기본 화이트 케이스에 들어있고요. 보시면 항상 설명드려도 뭐 이거 카트리지는, 자, 여행 갈때 쓰세요. 여행 갈때 절대 블랙 잉크 넣지 마시고 컬러 잉크 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처음에 만년필 길들일 때확 퍼지는 잉크이기 때문에 길들일 때 넣어주시면 되고요. 컨버터 들어있습니다. 병잉크 구매하실 필요 없고. 자, 한글 보증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AS 센터가 있어요, 세일러는. 그래서 AS를 맡기실 거면 보증서가 있으시면 됩니다. 이 보증서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리저리 제3국을 거치지 않은 일본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온 만년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만이니 홍콩이니 이런 데안 가고요. 바로 들어온 만년필이 주로 보증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증서는 그렇게 됐고요. 만년필 자체는 F촉이고 펜촉이 긴 만큼 공부하는 학생들이 쓰셔도 되긴 되는데, 저는 이제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펄 때문에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쥐었을 때이 그립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주로 금속 만년필 썼던 분들이 놀래는 부분이 가볍죠, 무게가. 그래서 요 만년필은 이제 실생활에서 실제로 내가 주로 갖고 다니면서 쓰실만 하고요. 무게는 제가 주방에서 몰래 가져온, 아, 이제 그냥 쓰래요. 이거 써도 된대요, 와이프가. 이게 보통 16g, 17g 뭐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잉크를 넣으면 한 17g 되겠죠? 무게는 적당합니다. 이게 보통 레진이라든지 아니면 PMMA 같은 이런 뭐 플라스틱 소재, 레진, 그 합성 레진 소재 같은 이런 재질들은 가볍기 때문에 만년필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캡은 뒤에 꼽지 마시고, 요 만년필만 힘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잉크에 따라서, 종이에 따라서, 쓰는 속도에 따라서, 필압에 따라서 굵기라든지 부드러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잉크들을 뭐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시간이 많은 분들만 쓰세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게이 만년필 이름이 달밤의 수면이지만 수면 장애를 줄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만년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아름다운데 내 시간을 뺏는 만년필. 그리고 거의 쾌락적이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다키는 아무튼 그래요.